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총 가장 압축하여서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불의에서 또 죄악에서 떠나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사랑스러운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으며 간곡하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우상 가운데에 또 음란 가운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세상과 구분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특별히 거짓 이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단죄하고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표현을 강하게 하지만 13장에서 그들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축출하고 그들과 분리되게끔 하는 것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 또 판정을 내리고 분란 가운데에 없애버리고 상처를 도려내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또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것 또한 바울이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상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어떠한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신앙과 비신앙의 본질을 구분하고 교회 내에서 그것을 또 다른 가치 기준으로 세워가는 오늘날 여기에 있는 현대의 우리 교회에 바울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훈을 찾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알렸을 때에 이 모든 죄인들, 범죄자들을 징계할 것을 또 그때에 그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때에 이 바울은 자기에게 비평과 비난을 하는 그들에게 두세 증인의 증거를 요구할 것이며 전에 죄 지었던 죄인들과 또 회개하지 않고 또 그들과 용납하며 함께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와 논쟁과 말다툼, 분쟁, 파당, 시기와 질투, 험담과 또 공연한 모욕과 여러 가지 수근수근 거림, 구설수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에 깨끗하지 못함과 방종한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에게 바울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 또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게임 속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울을 모략하고 바울을 곤모술수로 바울을 이제 쫓으려고 바울에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난 가운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외적인 자랑, 내가 이런 이런 사역을 했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나의 모습은 이렇게 거룩을 드러내었고 나의 모습은 내가 가진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 내에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자신 안에 움직이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도의 증거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귀죽고 또한 그것을 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해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대해서 스스로를 판단하시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이웃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내가 아침에 기도할 수 없고 힘들어서 일어나기 또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교회에 봉사하기 힘들고 연약한 육체 때문에 또 빈약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 신앙이 없어서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드러낼 수 없을 그 상황에도 나를 들어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나를 돌아볼 때에 같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도 세상적인 비난과 비판과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러냐 성도들이 왜 저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한 비난 가운데에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약함은, 그 비난받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따르기를, 기억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 또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한 신앙으로 인해 우리의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꼭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언제 들어도 부담되는 말입니다.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이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참으로 말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권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유명하고 은혜스러운 어떠한 설교자들 대부분이 어떠한 축복의 이야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 개인적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나누어서 복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것만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축복 또한 은혜 또한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개의 목소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버림받지 않은 상태로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진리를 거역하는 일이 전혀 없기를 원하였으며, 진리를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높아지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돌이켜 돌아올 수 있다면 자신이 희생물이 되더라도 기뻐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벌을 받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개의 권면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버림받지 않은 상태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처럼 바울의 마음 또한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버림받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의 마음이 또한 같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돌아와 회개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의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회개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서로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신앙으로 섬길 그때에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의 권면은 축도로서 마치면서 축복으로 금하면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서로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기쁨으로 위로로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의 그 하나님의 본질이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의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는 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냐, 최종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오늘 여기까지 그 분노를 그 인내하심으로 참으심의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믿음 있기를 원하며 믿음 가운데에 모든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하여, 또한 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치하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지, 아니 구원의 한자리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스스로를 책망하며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시험해 보고, 또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목자들은, 세상의 목사들은 교인들을 향하여 제대로 권면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복적인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 가운데에 엎드려지시고 낮아지시고 스스로를 신앙에 또 말씀에 빗대어 시험하시고 고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시는 은혜를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비난을 쉽게 하지 않으며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성도의 체질로 변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길을 가든지 남의 집을 방문하든지 전화를 하며 또한 문자를 보내 그 사람과 교제할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체험하기를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복을 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에게 빌어줄 복이 많겠지만 그 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사랑의 복, 성령님이 지금도 동행하는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또 그것을 체험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대우시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온 성도님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자신의 믿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모든 능력을 품고 드러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 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그 묵상이, 바울의 그 권면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족에게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똑바로 하지 못할 그때가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며,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죄 가운데 벗어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평안하심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고백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